아, 굉장히 어렵습니다. 플러스 2인데 네. 첫 번째 쿠션이 저렇게 단 쿠션하고 이걸 같이 이렇게, 있으면 오, 우와, 들어가네요. 대단합니다. 자, 저는 저거 못 쳐요. 아니, 이게 사실, 이거라도 한번 쳐봐야 되는 거다, 뭐,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맞춰냈어요. 그죠? 네. 첫 번째 쿠션이 저렇게 내공과 좀 가까이 있으면 내공의 스트로크의 속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어려운 볼이었거든요. 압돌리기 대회전으로 갑니다. 네, 일단, 이번에도 좋습니다. 네. 네. 참, 애드리펜스가 또 믿음을 주는 선수죠. 네. 애드리펜스 선수가 이제 시즌 1년 때는 뱅크샷 득점률이 14%대였어요. 네. 하지만 지난 시즌 19.7%까지 올렸고요. 자, 지난 마지막 대회였던 블루리저트 대회, 지난번 대회에서는 24%까지 올리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비껴치기 이용해서 길게 세워보는데요. 네, 자, 회전 살아서 득점됩니다. 필요한 만큼의 힘만을 사용하면서 득점을 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. 네. 뭐 농구 경기와 당구 경기는 완전 다른 종목이긴 한데 계속 골밑슛에 이제 확률 높은 것만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PBA에서는 석점슛 같은 이 뱅크샷 성공률도 꽤 높게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챔피언 가능성이 있는 거죠. 선수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네네. 이제 남자 선수들이 이제 PBA 같은 경우에 20%에서 25% 사이. 그 이상이 넘어가면 너무 뱅크샷을 좀 남발하는 느낌이 들고요. 10%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또 너무 뱅크샷 선택에 좀 인색한 그런 면이 좀 있죠. 네. 자, 상당히 좋은 볼이 들어갔죠. 옆돌리기 짧게 보는 볼인데요. 그렇습니다.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. 사실 애드리펜스가 이제 까다로운 배치에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득점을 하는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난도 높은 그런 배치가 많죠. 네, 원뱅크 역회전으로 네. 좋습니다. 7대 0으로 앞서갑니다. 확실히 이제 뭔가 득점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터닝 포인트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원백과 넣어치기로. 7점 중에 4점이